인도차이나반도 남서부에 위치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아주 특별한 이유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작은 악동들이라는 뜻의 타이니 툰스 센터다.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현란하고 역동적인 춤사위. 이들이 바로 캄보디아 최초의 비보이들이다. 타이니 툰스 센터에서는 아이들에게 브레이크 댄스를 가르친다. 지금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춤 연습을 하는 시간. 비보이 문화가 낯선 캄보디아인들에게는 그저 신기하기만 한 풍경이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화려한 춤을 선보이고 있는 이 아이들은 한때 마약과 범죄에 빠져 있었던 문제아들이었다. 아이들의 몸 곳곳에는 여전히 과거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올해 10살인 얀. 어려운 동작을 야무지게 해내는 아이는 1년 전만 하더라도 거리에서 구걸을 했었다. 거리의 아이들을 비보이의 세계로 이끈 사람은 바로 소빌 씨다. 타이니 툰스 센터를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선생님이자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 소빌 씨. 그 역시 10대 시절을 암울하게 보냈던 문제아였다. Being part of a gang member and a part of a crip in the U.S. and went to prison and got sent back to Cambodia. 대학살 킬링필드를 피해 미국으로 이주한 소빌 씨 가족. 난민이라는 차별을 견딜 수 없었던 소빌 씨는 공부 대신 뒷골목에서 브레이크 댄스를 배우기 시작했다. 챔피언이라 불릴 정도였지만 그는 자신을 지켜줄 더 큰 힘을 원했다. Started off breakdancing, tagging, and then started gangbanging. 18살 때 총기를 훔친 죄로 6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했던 소빌 씨. 출소 직후 그는 캄보디아로 추방당했다고 한다. Never blame nobody for getting on drugs. It's just a mistake that you did. And now when you learn from it, you could change that past and try to make it better and make sure kids don't follow your routes. 소빌 씨가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찾는다는 것. 프롬펜에 있는 마약 재활 센터다. 허술한 단속 때문에 아시아의 마약 중개지 역할을 하고 있는 캄보디아. 쉽게 마약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캄보디아에서는 마약 중독자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쉽게 마약에 빠져들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캄보디아에 오자마자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는 소빌 씨. 자신의 10대 시절과 닮은 불우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가 15년 만에 다시 춤을 시작한 것은 아이들 때문이었다. Running into nine kids by a friend that told them that I used to break dance in the U.S. and they asked me if I could teach them. 소빌 씨는 아홉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서 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춤의 매력에 빠진 아이들, 그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다. 마약과 범죄 유혹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캄보디아 최초의 비보이들은 그렇게 태어났다. That program they might not see. How special they are or what great potential they have in the world. So he gives them hope. 최근 4년간 연평균 경제 성장률 10%를 기록하며 급성장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은 그 중심에 서 있다. 그러나 개발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가난한 이들의 삶은 더욱 비참하다. 프놈펜 쓰레기 처리장 인근에 있는 한 빈민촌.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재활용품을 주워 하루를 살아간다. My boy. 캄보디아에선 청소년의 약 42%가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학교가 아닌 일터로 내몰리는 아이들. They're mostly required to work for the family as another income earner.
rather than them sacrificing that now to get an education. 가난한 부모에게 절박한 것은 아이의 미래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오늘 당장 허기를 채워줄 끼니다. 결국 아이들은 부모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일터와 거리에 방치된 채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관심과 교육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소빌 씨는 4년 전 타이니 툰스 센터를 만들었다. 그곳에서 소빌 씨가 가르친 것은 춤뿐만이 아니었다. Somebody there to motivate them, to keep on pushing them. I eventually, matter of time, they could end up stopping drugs. 춤은 자연스럽게 음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지금은 타이니 툰스 센터 교육 중 하나인 랩을 배우는 시간. But now stop. Come to the time. Can you come out more? Can you come to the chair? Out, out, come here. Back, come here. White, come here. Dark, come here. Tear, cap, clean, and come but. 스스로 음악을 만들고 그 음악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게 된 아이들. 얽매이지 않은 형식의 음악을 통해 자유롭게 과거를 이야기하고 반성하며 치유할 수 있게 됐다. 센터에서는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영어, 캄보디아어, 컴퓨터 등을 무료로 교육한다. 강요는 없다. 꿈에 대한 열정을 가진 아이들 스스로 배움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다. And to be the best role model for all these kids, show them that, you know, it's always a second chance in life or a third, you know, every kid mess up in life. 타이니 툰스 센터에서 교육받고 있는 소빌 씨의 어린 제자들만 150여 명. 이들 중에는 센터에서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 비보이들 사이에 눈에 띄는 한 명, 비걸 깨우다. 소빌 씨는 깨우에게 특별한 기회를 줬다. 타이니 툰스 센터의 춤 선생님으로 임명한 것이다. 현재 아이들을 가르치며 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깨워. This is my room. 4년 전만 해도 거리를 헤매며 범죄를 일삼던 깨워는 소빌 씨를 만나 춤을 배우면서 희망을 보기 시작했다. 깨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 받은 리더십 교육과정 수료증들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에 빠진 깨워는 요즘 영어 삼매경에 빠졌다. 배움을 통해 얻은 희망을 다른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깨워. 밤늦은 시간까지 연습이 한창인 아이들. 40도 가까이 되는 날씨에 지칠 법도 한데 아이들은 춤 연습을 멈추지 않는다. 그들이 꿈꿨던 공연 무대의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브레이크 댄스의 본고장인 미국의 초청받아 공연을 가게 된 것이다. 미국의 6개 주를 돌며 공연을 할 아이들. 그런데 소빌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동작이 맞지 않았던 것이다. 벌을 받는 아이들. 미국에서 추방당한 소빌 씨는 아이들의 미국 공연을 함께할 수 없다. 걱정되는 마음에 그 누구보다 긴장하는 소빌 씨. 그날 밤 아이들의 열정이 뿜어내는 뜨거운 열기는 쉽게 식지 않았다. 미국 공연 마지막 리허설이 있는 날,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를 겁냈던 아이들이 이제는 당당히 세계 무대에 서게 된 것이다. 이제는 삶의 무대 속 주인공이 되어 비상을 꿈꾸는 아이들.
문제아에서 캄보디아 최초의 비보이로 그리고 세계 무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미래가 기대된다.